이 고속버스 터미널 안에 수많은 것들이 있고 진짜 어머 귀여워. 그러니까 이렇게 조명 파는 데도 있고 장식품 파는 것도 있고 뭐 상자 뭐 바구니 뭐 옷부터 아니 다 있네 다 있어. 백화점보다 낫네요. 남자 옷도 있죠. 여기 아니 이거 카드도 되지. 이거 다 비춰도 되나? 이거 뭐 이불 가게도 있고 완전 짱이다 여기. 나 완전 반했어 지금. 금리에 반하면 안 되는구나. 아니 고터에 진짜 반한다. 사실 이런 거, 어머 이런 거 봐 너무 귀여워. 멍멍이. 이 사실 생각보다 저런 장식품 같은 게 금액이 비싼 게 많거든요. 그리고 저렇게 수제로 만드는 것도 엄청 금액적인 게 비싼 게 많은데 여기에 쇼핑 안 돼. 나 꼬시지 마. 나 다시 돌아. 나 지금 눈 돌아. 이 조명 시계 와 구경할 게 너무 많다. 너무 좋다 여기. 너무 내 스타일이다 진짜 내 스타일. 꽃. 아 이게 진짜 꽃이 아니구나. 나 꽃도 진짜 완전 좋아하는데. 좋아. 네가 좋아 너무 좋아 모든 걸 주고 싶어 나의 어 잠깐만 이거 한번 찍어줄래? 뭐가 꽃인지 모르겠어. 뭐가 꽃인지 모르겠지? 저예요. 제가 꽃이 아니었어요. 아 진짜 몰랐지. 아니야? 죄송합니다. 무리수.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드릴게요. 어 선물 포장. 어머 케이스. 어머. 우와. 어머 이런 거 너무 귀여워. 이거 병아리 이거 예전에 친구가 많이 써먹었던 건데 어 이런 거 뭐 사가고 싶다. 그 장식용으로도 많이 쓰고 헉, 앵무새 좀 있으면 발렌타인데이구나. 발렌타인데이 귀엽다. 저런 이런 거 나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 계란도 있네. 계란 메추리알 그치 귀엽지. 귀엽다. 우와 저 병아리도 있어. 안녕. 오, 귀엽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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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갖고 싶어. 한 마리 키우고 싶네요. 아, 응재님 감사합니다. 순수한 거 맞지? 바보 같은 거 아니지?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구경하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이랑 소통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서 우와 다이소에는 없는. 오, 나 이런 거 좋아. 이런 거 예쁘다. 잠깐만.
오, 예쁘다. 이게 2,000원인 거예요? 이건 1,000원씩이에요. 어, 얘도 예쁘다. 얼마래요? 2,000원. 어, 색깔 예쁘다. 너무 예쁘죠? 네. 어디서? 여기, 여기. 이거 보라색이랑 이거, 있는데 얘가 더 예쁜 것 같아요. 어, 얘는 조금 더 예쁘, 얘는 약간 뭉쳐있네? 아, 아, 맞네, 맞네. 맞네, 맞네. 맞네. 저 꽃 하나만 사려고 잠깐만. 어, 예쁘다. 보라색 살까 얘 살까? 와이어 다 있는 거예요 안에? 철사지. 아. 어, 예쁘다. 그래요? 안에서 잠깐 아 잠깐만 볼까? 잠깐 볼게요. 아 네. 근데 뭐 이걸 촬영 온 건 아니었지만 제가 꽃을 워낙 좋아해. 아 우와. 촬영해도 돼요. 근데 무슨 영화? 아프리카 TV인데 원래는 뭐,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시청자 수도 굉장히 많고 뭐, 원래 홍보용으로 들어온 건 아니고 제가 그냥 꽃을 좋아해서. 인터넷 방송인데 촬영을 좀 하고 싶다. 아, 제가 아, 저희 집이 제일 예쁜. 네 너무 많. 와 너무 많. 완전 많고. 저는 그냥 꽃 되게 좋아해서 그냥 차에다가 두고 네, 그냥 아니요 생화는 원래 뒀는데 생화는 나중에 그 써가지고 다 부러지고서 차 막 정리할 때 너무 힘들어서 일하는 것도 생화집에서 일하는 것도 여기서 일하는 게 맞아요 맞아요 너무 예쁘다 아 이렇게 이렇게 믹스를 해서 파는구나 너무 예쁘다. 가격은 안 적혀 있네요, 언니. 알려드려요? 아, 어머, 너무 근데 확실히 이게 만들어진 게 더 예쁘네요. 퀄리티 자체가 다르죠. 네. 근데 이거 진짜 잘 나가고 이거 한 대에 3,500. 어. 예쁘다. 어머. 얘네가 애들이 퀄리티가 있어서 비싸구나. 예쁘다, 근데. 꽃들 사이에 꽃이 있네요, 여러분. 아, D126호 여기 나와 있어. 아, 누가 얘기? 아, 누가 아는구나. 아, 사람, 어. 예쁘다 이런 거. 내가 일단 사가려면, 아이고 조심. 사가려면 아까 우리 그거를 사고 밖에 있는 거 사고 또 그러면서 앉으면서 내 턱 찍지 말고 자꾸 이거부터 사고. 아. 보라색 사까 파란색 사까 뭐가 더 예뻐요? 뭐가 더 예쁜 것 같아? 보라? 보라색이 더 예뻐? 왜 나누는 거야? 둘 다? 둘 다 이쁘긴 이뻐. 그러면 잠깐만. 얘도 이뻐. 나 어떡해. 나 집에 못 가. 얘도 이뻐. 체미 지겹지? 짜증나지? 예쁘다, 얘도. 근데 아까 그거랑?
어, 얘도 예쁘다, 얘도. 얘 핑크색 사야겠다. 핑크색 예쁘다. 여자, 여러분, 여자들이 이렇게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하나, 둘, 셋. 호수는 똑같네. 얘네 살래, 얘네 두 개. 이거 두 개 살래. 사이라님, 그 다른 거야, 진짜. 이거 봐, 이거 얘네, 얘네도 같이 좀 예쁘겠다. 어머, 어머, 예쁘네. 어머, 어머, 어머. 예쁘네. 아이고. 어, 얘, 예쁘다. 보라색 예쁘네. 남의 딸이, 미안해. 미안해. 내가 닮은 듯. 오, 예쁘다. 네, 예쁘다. 얘 풍성하네.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두 개 살까? 이렇게? 파란색 빼고? 어머, 어떻게 다 예뻐. 이거 다 예쁘다, 어떻게. 어떻게? 파란색은 무조건 사야 돼? 그러면. 이렇게? 핑크 포기. 얘를 보게. 이걸 빼는 게 나을 것 같아. 예. 그래, 알았어. 알았어. 이거 막, 설명은 3시간에 이거 막. 360개. 언니, 이렇게. 혹시 안 되겠죠? 1,000원 빼주시면 기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1,000원만 주세요. 사랑합니다. 와, 잠시만요. 네네네. 현금. 현금. 아, 너무 예뻐요. 나중에. 아, 여기 인터넷 방송에서 오셨다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하시는데 거기서? 뭐 그냥 놀아요. 아니 거기서 왜 그건... 촬영을 하시는 건데? 아니 촬영을 하러 온 건 아닌데 그냥 더 개인적으로 방송하는 그런 방송인데 그냥 여기 왔다가 네, 어. 네, 알겠어. 네. 안녕히 계세요. 마이크.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없이 꽃을 샀네. 그렇게 사고 싶은 옷들을 다 못 사고 꽃을 샀네요. 아이고. 아니야. 뭘 홍보를 해준다 그래. 제가 원래 평소 같았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진짜 내가 눈이 약간 돌아가 있는 상황에서 그렇게 하기가 너무 애매해서. 딴 데도 예뻐. 꽃이 너무. 제가 꽃을 진짜 좋아해요. 어, 여러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차에 앞에 조화들이 이렇게 막 만개에서 펴 있거든. 제가 꽃을 참 좋아합니다. 여자니까 뭐. 그니까, 500명이 뭐냐? 우리 원래 방송할 때 1000명 이상 봤었는데, 이게 500명 뭐냐? 창피하게 1200명 이상 항상 보다가, 요즘에 계속 시청자 수만 줄어들고 있고, 최근 지금 신경 안 써줄 거예요?
아, 좀 게스트도 좀 써주고, 어? 그래야 이제 방송할 때 사람들이, 아, 이 친구가 일요일마다 매주 방송 열심히 하고 있구나 싶지. 물론 오늘은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방송을, 아이고, 그냥 노가리 깔아 가는구나. 어, 여자 FJ가 노가리라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종종 이렇게 한 번씩 쉬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오늘 득템하고, 옷보다 더 행복하네. 운전할 때마다 즐겁게 항상 입고 보면서 행복하게 느껴야지. 그쵸?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차 운전하는 거 보면서, 아, 그때 이 친구가 샀던 꽃들이 저기 있구나 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자, 이제 5시 반이 넘었네요.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가서 지하철 다시 타자. 그래서 너 내리기 전까지 방송하고. 여기 지하철 있는 것 같아. 어디, 여기? 바로 있어? 네, 반포역이라고 아까 적혀있어. 어, 그래, 그래. 타자, 타자, 그럼. 이쪽에서 타자. 아, 좋다. 너무 행복하다. 좋다, 좋아. 좋다, 좋아. 꿈도 사랑도. 좋다, 좋아. 생각을 말자. 자르자자자자. 아, 꽃 샀대. 친구 샀대. 고마워요. 왜 난, 아, 근데 남자분들도 싫어할 수도 있어. 지나다닐 때마다 너무 꽃만 있다 보면 또, 그렇지. 지겹고 막, 보기 귀찮고. 그럴 수 있지만, 뭐, 저도 무조건 뭐, 꽃만 보면 눈 돌아가고 막 이러진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뭐, 이거는, 뭐, 살아있는 꽃들은 아니었지만, 살아있는 것만큼 표현력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조화로서, 어, 있네. 조화로서 제가 차에서 운전할 때 이런 꽃들을 보면서 거기다 제가 이제 또 뿌려놔요. 뭐 미스트, 바디 퍼퓸제 같은 것도 같이 뿌려놔서 차 안에서 이렇게 향기가 많이 날 수 있게끔 제가 많이 해놓거든요. 저금통님 벌써 우리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차에서도 그렇고, 뭐 그냥 제가 다닐 때 이런 꽃들을 워낙 또 좋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너 지금 문 일찍 닫았다. 나 지금 머리 이거 마지막에서 지금. 그쵸, 여러분 봤어요 지금? 아, 체외 매너. 아이, 체외 매너. 아, 어떡하지. 아, 신발 끈이 있어. 풀렸어? 야, 너 신발, 야, 나 신발끈 뻥치고. 와, 체외 매너, 와, 짱이다, 너. 와, 체외 진짜, 이런 애네, 이런 애야. 참, 서운하다. 서운해. 신발끈 또 풀렸다고 해보시지. 아, 이게, 그래서 자식 새끼 키워봤자 별 볼일 없다니. 호랑이 새끼를, 아, 물론 체외를 제가 키운 건 아니지만. 채미님이 저를 열심히 키워주고 있죠. 하지만 맨날 이렇게 각도 막 이상하게 찍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 되게 막 얼굴 큰 줄 알고 막 되게 못생긴 줄 알고 근데 사실 사람답게는 생겼어요.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뭐 내가 정말 미인이었으면 여기서 인터뷰 방송 하고 있겠어? 어? 지금 영화 찍고 있지? 물론 뭐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예쁘고 다 그렇진 않지만요. 사람의 가진 가치관이나 생각의 차이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저를 욕하셔도 침은 뱉지 마세요. 본인들의 모니터나 핸드폰에. 여기 근데 왜 다 이게 붙어있지? 출입 무단 출입. 이게 왜 다 철거되는 거야? 왜 다 철거됐어? 아까 거기도 다 철거 그거 같더라고.
여기를 아예 이제 다 빼고 안 하려나? 90년대 유행티. 이거 나름 앙고란데. 이 옷이 안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입었더니 코트에 다 묻었어. 코트에 묻은 다 고양이 털 묻은 거 마냥 다 돼 있어서 되게 지저분해 보여. 아, 다리가 너무 아프다. 제가 자존심을 포기하고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높은 굽을 신고 나오는데 다리가 아프네요. 여러분, 여기 아무 사람들이 많이 없어. 지나다니는 사람도 많지가 않아. 그러니까 되게 느낌이 새롭네요. 사람도 안 많아. 고마워. 예쁘게 잘 나오고 있어? 월급은 아니고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별풍선에 이제 퍼센테이지를 받는 거죠. 아프리카 반 뛰고 채군 반 뛰고 나한테 반 오는데 아휴 뭐 이제는 그냥 채군이 불쌍하다고 그냥 뭐 깎아 사 먹으라고 그냥 뭐 3, 4만원씩 더 붙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다 지로단! 지로선 타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앞으로 생방입니다. 우리도 그럼 앞으로 그냥 편하게 실내에서 게스트 방송이나 할까? 게스트 나 친구들도 많은데 친구들 불러가지고 게스트 좀 하면서 편하게 이렇게 걸어다니면서 내 다리만 두꺼워지는 것 같고 밥 사 먹으면서 돈만 쓰고. 물론 오늘은 우리 채배가 사줬지만 거봐.